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냥코 대전쟁 레전드 스테이지 한번 해볼게요. 레전드 스토리가 아니라 레전드 스테이지네? 아닌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아, 레전드 스토리의 레전드 스테이지구나. 아, 레전드 스테이지라고 불러야겠네. 레전드 스토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도 다 레전드 스토리의 일부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야. 어디 보자. 종교동 아기 암살자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대기 뭐지? 덱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네요. 뭐야 이거? 뭔가 되게 이상한데요? 덱 상태가 매우 수상한데, 이거 에일리언 전용 덱인가 보다. 에일리언 보스 잡을 때 쓰던 덱인 것 같은데요? 달 미래편 달 깰 때 쓰던 덱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나오니까 일단 배를 신나게 째고요. 누가 나가서 막아주면 될까? 얘네 둘이 이렇게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싸잖아. 이게 젠드 뽑는 것보다 고기 방패 뽑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젠드를 모으면은 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있긴 한데, 젠드를 모을 생각이 없잖아. 그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까지만 배째고 고개방패 모으면서 아무래도 쟤를 상대하려면 무트가 낫겠죠? 미아비도 괜찮은데, 무트가 날까 미아비가 날까. 쟤 거리 엄청 길죠? 사거리 저기서부터 저기잖아. 그러면은 미아비 갑시다. 어차피 맞을거야. 그리고 화끈하게 사고기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사고기로 튼실하게 막아놓읍시다. 한 발이라도 덜 물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돈 좀 생기면 무트 뽑죠? 와, 고기 막 싹 날라갔네. 4곡이고 3곡이고. 이거 단축키를 선적은 해놨어요. 1, 2, 3, 4, 5번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막 빠르게 누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우스로 누르는 것보다 좀 나은가? 근데 방금 1, 2, 3, 4 눌렀더니 4번이 지금 1, 2, 3 눌렀거든요? 2번밖에 안 됐잖아. 이런 느낌이라 내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아. 천천히 누르면 되긴 하죠. 마우스보다 더 빠를 수는 있긴 하겠는데, 왠지 마우스 클릭 하는 게 또 느낌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모트 필요 없이 미아비 혼자서 저기까지 밀어낮춰놨네요. 맥스까지 다 찍었고, 뭐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판 같진 않습니다. 뭐 잘못 가져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4고기를 가져와서 제가 잘못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얘 빼고 사이킥 빼고, 여기 레전드 스테이지에는 뭐 외계인 보스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에일리언 보스가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사이킥 패고, 뭐 중간 과정에 쓸 수 있는 애들 좀 넣어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 농가나 이렇게 돈 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 하나 넣어가지고 돈을 한두 배로 땡겨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초반에 돈 땡기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범용적으로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스테이지는 통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나올지 알고서 덱 구성하면은 뭐 다 쉽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지금 되게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그냥 가봅시다. 모르겠다. 사이킹 양코도 뭐 쓸 데가 있겠지 언젠간. 근데 여기 울슐의 둘이 외계인은 꽉 잡아놔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검은 애들한테 터지니까, 사이킥 양코 대신 비행기 뽑읍시다. 비행기, 양철 비행기인가? 아, 경험치 많이 주네. 53,000. 덱을 사이킥 양코 대신 검은 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넣어주죠. 젠나 어차피 맨 처음에 한 마리 뽑고 안 뽑든지 거의 안 뽑으니까 의외로 젠나를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울슈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앞에 고개방패 세우고 사거리 긴 무트나 아니면 사거리 짧아도 좀 버티는 미아비를 뽑게 되지 젠나를 뽑게 되진 않아요. 젠나 빼버릴까? 그래도 위급할 때는 또 뽑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비둘게요 일단. 이렇게 그냥 갑시다. 당황한 바위. 오잉. 저 정도면 젠네 위용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 성이 배를 쬐었어. 밀지도 못했는데 미쳤나봐. 나방이 계속 나오네? 그럼 젠너로 돈 계속 벌면 되는데? 성이 계속 뽀개지고 있는데 다행히 젠너가 엄청 세진 않아가지고 성이 터질 것 같진 않아요. 젠네 빨리 성으로 탱킹하고 몰아내야겠다. 성으로 탱킹하는 상태에서 와 성 터지겠네. 빨리 밀어내야지 안되겠네요. 우와 성에는 3만 남았어. 뭐 점수 노리는거 아니니까 이제부터 정신차리고 합시다. 너무 배를 쳤나봐. 젠너를 좀 팍팍 부를걸. 이렇게 나방이 연달아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아 이렇게 이제 빨간 놈들 안나오고 에일리언 안나오면요 고양이 머신이 살짝 잉여가 된단 말이죠. 그래도 울슈리니까 뽑아놓읍시다. 공격력 좀 한 공격력 하니까 한 대 때리고 죽겠지 뭐. 뭐 나올 텐데 설마 이걸로 끝인가요? 초반에 약간 어려움 준 걸로 땡 끝? 사고기가 좋은데 광란이 뭐 하나 있으면 좋긴 좋겠네요. 기린 데리고 다니까 750원에 엄청나게 빨리 달라붙어가지고 머리를 꽝꽝꽝꽝. 메탈한테도 좀 셀 것 같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든 대로 갑시다. 초반에 돈 두 배 버는 게 초대박일 것 같긴 한데 초대박이 아닌가? 걔가 잡을 수 있는 애가 약한 애밖에 없어서 별로 대박이 아닌가요? 우선 구경 좀 하고 올게요. 레어 캐릭터 중에 있죠? 돈 버는 애. 닌자였나? 해적이 아니고 거의 도둑이었구나. 레벨도 낮아가지고 못 쓰겠네 어차피. 자, 요 100 침수 동굴이 마지막인가요? 110? 8번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네. 근데 110이나 요구해? 그럼 꽤나 세겠네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아, 검은 애 나왔다. 나왔어. 쟤네 잡으면 돈 많이 주니까 너무 배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고기방패 뽑아줍시다. 이번에 검은 애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검은 캥거루 나올 것 같아. 아 검은 고릴라 나왔다. 어떡하냐. 사고기방패로 갑시다. 사고기방패에 젠느까지. 아이고 방금 그냥 미아비 뽑을걸. 근데 뭐 별로 크게 밀리지 않네. 의외로 여기 돈이 남아도네? 양철 고양이 좀 뽑아놓은 힘인가요? 그러다 양철 고양이 터지면 바로 배챈 거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죽진 않았고 저 강아지가 죽어야지 돈이 생기고 이번에는 미아비 뽑을게요.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다. 조금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 어, 성 뿌려진다. 성 뿌려진다. 괜히
괜히 배쳤어. 망했어. 회를 찔 게 아니라 미아비를 아까 뽑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아이 진짜 뭐 어차피 낱개만 통솔력 맥시멈 차니까 가마토토가 들어왔네. 펌. 조수를 발견했다. 가득 차서 저쪽 조수로 가는 거죠? 아닌가? 자, 이번엔 좀 삽질이었고요. 검은 정 나오는 거 확인했고, 그러니까, 강아지 잡아서 돈 봅시다. 그리고 미아비 뽑아줄게요. 확실하게. 어, 하나 맞고, 배철 생각하지 말고 1,000원만 만들어 놓고요. 또 검은은 뽑아 놓고. 자, 저 강아지 다 죽으면은 미아비로 갑니다. 3,000, 2,300, 2,900, 3,100. 아, 이상하게 돈이 안 생기는데? 강아지 잡으면 돈 생기는 거 아니었어? 아까 돈 나오는 타이밍이 어떻게 됐었죠? 뭔가 이상한데? 이번엔 젠데도 안 뽑았는데? 어, 이거 완전 이상하네? 하여튼, 미아비로 막아놨는데요. 미아비가 못 견딜 텐데? 자. 어! 두 번 연속으로 줬어? 내가 막힌 건가, 여기서 지금? 일단, 초반만 견디면 되니까요. 편성을 해보죠. 편성을 해보죠. 빌더, 벽. 이엑스 캐릭터에 고기 3개는 있어야 되고, 카니발. 네 번째 고기는 거의 안 꺼냈으니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귀요미 하고 저쪽 레어에 발동시켜주고요. 초반에 500원 배째는 게 지금 되게 아쉬운 상황이니까 아티스트 넣어서 발동시켜주고 고양이 비행기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젠너 넣어줘야 되고 되게 당연히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깨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네요. 고양이 무트 뽑아주고 울슈레에 미아비 뽑고 이제 문제는 고양이 머신이 못 버틴단 말이죠. 검은 애들한테 고양이 베이비도 별로 그렇고. 그럼 검은 애를 밀어주래 말고 이제 그러면은 저거를 당한 애를 누구 검은 애를 당한 애가 누가 있죠? 제 넉백 킷백이 좀 많은가? 고양이 기린 한번 넣어볼까요? 뭐 전혀 알려진 정보는 아닌데 킷백을 이용해가지고 고양이 기린으로 넉백을 한번 시켜봅시다. 되나 안 되나? 요거 안 되면 뭐 포기해야지 뭐. 그러면 이제 풍은 양코탑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대 노가다. 아 검은 적 진짜 검은 적 깨기 제가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검은 적 깨기 너무 어려운데요? 자, 뿌니뿌니 종유동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깨고 아까 두 번째만 성공했으면 다음 깨면 통솔력 회복되는 건데 통솔력 회복은 글렀고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일단 뽑아놨고 젠나 하나 뽑을게요. 500원 차이가 크죠? 근데 요거 유지하면서 자,
미야비 뽑아주고요. 500원 차이가 큰 차이를 부릅니다. 1000원 더 벌어가지고 요거 계속 뽑아줘야 되고, 무트랑 젠느 추가해주고요. 역시 생각을 하니까 일고양이를 요거 이게 뭐죠? 양콤보를 이용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나름 말이 되네요. 그 500원 차이가 크네. 큰 차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더니 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이거 길이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냥 궁금해서 역백이 잘 되는지. 아, 못 깨는 줄 알았네.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근데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네요. 탱거로가 나와버리네. 돈도 2500원밖에 못 벌었는데? 일고양이 직업도 2500밖에 못 만들어놨는데? 이거 배치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지금? 타이밍 안 좋은데? 아싸, 다 죽었네. 타이밍 좋네. 이거 고양이 기린이 의외로 검은색한테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기분 탓인가요? 그냥 히트백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맞으면 뒤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얘 고양이 비행기한테 맞아, 양철 비행기한테 맞아서 그런 건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아, 초반에 두 번 터진 건 진짜 너무 험하다. 통솔력이 좀 아깝네요. 통솔력 회복할 수 있나? 그러면 한번 보고 나서, 광고 한번 보고 나서 마지막 판 도전해서 이기면 통솔력 가득 채워서 그 다음 판 도전하면 참 좋을 텐데. 탱거로 나오는 거 봐. 탱거로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네. 뭐가 방금 하얀색으로 번쩍번쩍했는데. 확실히 고양이 기린이 있으니까 검은 적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상승 좋은 아이를 찾은 것 같은데, 일반 애 중에. 저는 검은 적한테 진짜 약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내부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기린 있으니까 은근히 잘 버티네. 라인 유지도 되고 히트백도 많이 지키고. 이게 답인가요, 진짜? 혹시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고양이 기린이 좋은지. 전 체감상으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뭐 계산하거나 뭐 다른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검은 척한테 강하네. 자, 7만 거의 벌었고 경험치를. 자, 여기서 내가 통솔력 회복이 되나? 아, 통솔력 회복이 되네. 통솔력 회복해가지고 저기 뚱보 성선설 저기 한번 깨볼게요. 깬지 모르겠고 도전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기가 막히게 통솔력 150 맞춰졌고요. 아,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고민인데, 또 초반에 터지면 너무 허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울슈리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되거든요? 이 교회의 길이 이게 검증된 놈이 아니라 이번에 검은 놈 안 나오면 어떡해. 그렇다고 젠느를 빼? 트롤이죠. 기린이 수고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인 나오면 어떡해. 에일리언 나오면 어떡해. 빨간 놈 나오면 어떡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무슨 가차도 아니고 서프라이즈만 아니면 좋겠어요. 일단 요렇게 배를 한번 째고 다람쥐니까 요렇게 라인 유지해놓을게요. 계속 다람쥐네. 뭔가 건드리면 나오는 시리즈인가 보다. 그럼 건드리면 나올 것 같죠? 아, 탱커도 안 뽑을게요. 다람쥐만 계속 나오네. 쟤 은근히 세가지고 인사 몇 번 해주면은 인사성이 발라가지고 비어미가 돈 벌고 있네.
알바뛰는 우리 아이돌이죠. 아이돌 행사 뛰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뭐 큰놈 나오는 거 아니야? 4,500원 들고 있을까? 하나 터졌으니까 하나 넣어주고요. 불안한데? 건드려야 나오나 보다.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염이가 죽으면 골치 아프고, 아니 골치 죽으면 또 뽑으면 되지 뭐. 골치 아플 거 없네요. 근데 병만 맞고 귀염이는 하나도 한 대도 안 맞았나 보죠? 자, 만천. 돈은 잘 모였는데, 아, 이거, 물술에 몇 마리 더 가져올걸. 이거 벌써 분위기 이상하다. 살짝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 이미. 귀염이가 크리티컬도 터뜨리네? 자, 이제 밉시다. 고기방패 양창 세우고. 뭐 그냥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 돈 남어. 두 세트 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얘네가 너무 세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세트를 모을 만한 시간이 안 나오죠. 라인이 밀리니까. 안 밀릴 수가 없지. 얘네 다 나오는데 라인을 못 민다는 거는 제 덱이 말이 안 되는 쓰레기란 얘기니까 얘네만 믿고 가는 덱인데. 저건 뭐야? 낙타네요? 처음 본 덱인가? 언제 봤나? 기억이 안 나네. 보노보노 왕창이랑 낙타랑 빨간 놈은 아니라 메탈이 있네. 그리고 일단 미아비랑 무트가 때려주면은 도움은 될 것 같으니까요. 얘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크리티컬이 있긴 있네요. 저 귀염이 얘가 딱 가마를 맞춰줄 것 같진 않은데. 보노보노 싹쓸이였네. 토잉머신 둘 쌓이고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둘 쌓인다는 얘기는. 죽었네. 여유가 없죠. 이거 깨기만 하면은 아직 미아비 공격 여고가 안 됐죠. 죽어간다 안 죽어간다 신호를 보내줘서 좋아. 미아비는 메타라마가 쌓이는 것 같진 않고 계속 다른 애들만 나오고 모트 한방 가면 다 죽는 거고. 돈이 부족하진 않은 판이네요. 캐릭터가 부족하면 캐릭터가 부족했지. 출격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뭐 낙타가 엄청 센 것 같진 않군요. 다행히 무트 터지고 미아비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어 보여요. 다음 미아비 또 나오고요. 미아비 둘이 쌓이진 않겠네요. 야코 대포에 전진을 해버리네. 전진하면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앞에 나가서. 일단 돈은 엄청 많이 생기는 판이네요. 그런 거 미리 사전 정보가 있으면은 정 건드리면 나온다 뭐 돈 엄청 대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패턴만 미리 사전 정보가 있어도 엄청 큰 도움이 될 텐데. 하긴 그런 거 알면 다 하는 거지 뭐. 하여튼 요게 다른 게임하고 다르게 스테이지 구성이 잘 돼 있어서 공략하는 재미가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패턴이 몇 가지 패턴 없긴 한데 요번에 좀 고양이 기련을 이용해서 검은 애들 잡고 나니까 저도 이제 검은 애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올라온 것 같고 검은 애들 때문에 무슨 카드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검은 애한테 강한. 아 이거 뭐 죽었냐? 때부터 나오겠죠? 나오냐? 예 나오고 있죠. 낙타가 세긴 엄청 세네. 여긴 똥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똥보 성선설이죠? 성선설이라는 거는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뭐 이런 거죠. 인간은 뭐 라인이 아예 안 밀리네. 성에 공격 디벨 안 가네. 누가 내 라인을 뒤로 밀어놓는 거죠? 왜 이렇게 앞에 허해졌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볼트 없으면 완전 제가 설마 제가 스플래시 데미지일까요? 저런 속도로 공격을 하는데 약한 스플래시 데미지일 수도 있겠네요.
하늘로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긴 하네.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라인 유지해주고. 야, 고개방패 작전 내내가 쓰면 어떡하냐. 우리가 라인을 밀지를 못하잖아. 아, 나 화력이 부족하다. 어떡하냐. 화력 부족해서 못 깰 것 같아. 물줄을 몇 마리 더 넣었어야 되나 봐. 아니면 고양이 드래곤이라도. 고양이, 양철 고양이 쓸데없이 들어있어가지고 개판인데? 라인을 전혀 못 밀고 있었어. 물줄에 얘가 보스는 타격하고 있나? 서로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못 죽이는? 그럼 무슨 그것처럼 슈퍼진화 스토리처럼 뭐 군노모드 들어가나요? 라인이 전혀 안 밀려. 낙타 언제 죽냐? 맞고는 있냐? 그게 제일 궁금하네. 오늘 썩어놨는데. 아, 너무 싸네만 데리고 왔다. 망했다, 망했어. 고양이 드래곤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 쌓였으면은, 쌓일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쌓였다면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무트도 안 쌓이는 거 보면 고양이 드래곤도 죽었겠네요? 사거리가 똑같죠, 무트랑 고양이 드래곤이랑. 아, 키보드 설정해서 키보드 눌러도 뭐 반응이 없냐. 천천히 누르면 반응이 있긴 한데, 그럴려면 키보드 안 쓰지. 하나는 마우스로, 하나는 키보드로, 동시에 두 개 누른 하이드레브빌드 방식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 언젠가 이기긴 이기겠구나. 대포로 쏴서 관장하겠네. 대포 쏴서 언젠가 이기긴 이깁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라인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야, 인셋을 밀리는데? 슬금 이미 눈꽃만큼 밀리는데? 그 사이에 대포 맞고 죽겠지. 아, 이거 좀 되게 피곤한 덱이네. 이렇게 하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덱이네요. 딜이 너무 약하다. 화력이 너무 약한 덱이다. 돈이 썩어난다. 돈이 썩어나. 이 돈을 다 쓸 수 있으려면 어떤 덱을 뽑는 게 좋을까? 누굴 넣는 게 최고였을까요? 고양이 거신? 젠느도 돈 되게 많이 먹는 애 중에 하나인데 젠느 무장도는 택도 없네. 무트가 뒤로 몇백 당하면 안 되지.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깨냐? 양코 대포로 진짜 한 열방쇠? 양코 대포로만. 아, 드디어 잡았다. 무트한테 맞긴 맞았구나, 니가. 오케이. 보스 없으면 뭐. 한방이죠. 보스 없는데도 라인을 잘 못 밀네. 아, 드디어 붙었다. 아, 드디어 붙었다. 대박이다, 대박.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게임할 뻔했네. 이렇게 하면 화력이 되게 낮아지는구나. 돈 많이 주는 판은. 아, 그렇다고 고양 양철고에 빼기도 좀 그런데. 철 고양이 빼고 기린 고양이를 넣어볼까? 자, 동설을 완전히 회복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볼케이노 화산. 이게 몇 번째 스테이지죠? 와, 시작부터 80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열 번째 스테이지네요. 잠깐, 여기 뭐 준다고 그랬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알려주죠, 뭐 주는지. 탈옥 터널 최종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볼케노 화산 다음에 탈옥 터널?
설립길이네. 탈옥 터널은 뭐 한참 남았네. 반신욕바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믿어봅시다. 고양이 길을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초반 귀염이가 엄청 세가지고 초반은 막아주고 초반에 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이구야 뭐야 시작하자부터. 뭐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어 사거리 엄청 길구나 쟤. 달리자. 한 번은 배를 채워야 될 것 같고. 우와 이거 어떡하죠? 나 완전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어. 잠깐 딴 고기가 필요한가요 지금? 이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죽잖아 나머진 다. 이러고 돈 봅시다. 그럼 되겠네. 고양이 병원 한 대 이상 버티니까 쟤가 좀 접근 못하네. 플래시 맞죠? 둘 다 맞죠? 오케이 둘 다 맞는 거 확인했고. 아 이번에 이럴 때 키보드 누르면 좋네. 하나만 어차피 하나만 뽑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돈을 배를 쫙 째가지고 아까 그 엄청 났죠? 아 생각보다 피곤하다 저것도 잡을 생각하니까. 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내가 길이가 얼마나 하는지 조금 밀렸고 대포로 조금씩 조금씩 밀면 조금씩 조금씩 더 가기가 하겠네. 기염이 좀 세니까 공격력이 그나마. 기염이 꺼내볼까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오케이 기염이 붙지를 못하겠네 어차피. 자 아, 기염이 맷집도 꽤나 세네. 두 방 버티네. 대방 버티네? 우와 기염이 148인데 초반에 한번 나와가지고 라인 유지해줄 때는 참 의외로 효연하네. 완전 쓰레기는 아니네요. 워낙 다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쿨타임이 길어서 그렇지. 어 나왔다 아마. 큰일 났다. 이제부터 밀리기 시작할 텐데 아마가 때리는 만큼 밀리겠죠. 그 전에 모트가나 미야비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모트 뽑았고요. 기염이는 항상 뽑아놓고요. 싸니까 자마는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겠고. 미야비 나왔고요. 어차피 얘가 맞으면 고드래곤도 맞는 거죠. 야세 때리지도 못하고 지금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골로 가시겠네요 느낌상. 한 대 때리냐? 못 때렸어. 잘했다. 야 이 쓰레기들아. 자 일단 미야비가 대신 밀해주고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네. 사거리 길고 센 애들이 한 대 때려주고. 어?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얘는 걔가 아니었나봐요? 아까 걔가 아니었나봐. 배수를 좀 덜 먹고 나왔나보네. 하여튼 사거리가 엄청 길다는 거 알았습니다. 무트가 호구네 쟤한테는. 간헐천 들어가 보죠. 얼마나 뜨거운지. 하여튼 이제 여기도 레전드 스토리 누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기 나가 엄청 많이 날아오니까 여기서 3개 고기 3개 꺼내면서 1000원이면 고기 3개 뭐야? 갑자기 왜 돈이 왜 이러지? 누가 죽었어? 아니 누가 나왔어 그리고. 어 빨간 애 나왔다. 오케이. 아 지금 꺼내면 안 되는데 망했다. 나방 다 잡고 꺼내야지.
아, 근데 뭐 똑같네, 어차피. 나방 다 잡고 꺼내면 뭐 똑같지 뭐. 에이, 똑같아, 똑같아네. 아니야, 잘 꺼냈어, 잘 꺼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차피 돈도 남는 거만 뭐. 고양이 머신이 버텨주겠죠? 그 정도야. 야, 이럴까봐 고양이 머신을 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없으면, 고양이 머신 없으면 제가 누가 버티겠어요. 자, 나방 다 가셨을 테고, 여기 돈이 끊임없이 쌓이네. 돈 좀 팍팍 쓸 수 있는, 좀, 가성비는 떨어져도, 좀, 돈 좀 팍팍 쓸 수 있는 유닛 없나요? 돈 제일 많이 드는 유닛이 뭐지? 왜 궁금해졌네, 갑자기. 어디, 일본 사이트 가면 알 수 있나? 제일 돈 많이 드는 유닛. 단 2시간당. 딱! 딱이야! 검은 애 센 놈만 아니면은 웬만한 건 다 지금 해결이 되는데. 아, 딱 인사성 가는 거 보소? 약하긴 더럽게 약하구나. 탱킹은 좀 되나, 그럼? 아무것도 안 꺾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죠? 뭐 또 설마 나오겠어, 초반에 저런 놈이 나왔는데? 자, 길 왕창 모아놓고요. 광란 시리즈는 왜 만든 거죠? 왜 똑같은 걸, 얘네를 광란으로 진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걸 또 주는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살짝 모르겠네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자, 여기서 볼키노아산 슬슬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상성이 맞으면 좀 깨는 것 같고 상성이 안 맞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검은 적 많이 나오면은. 자, 올빼미는 어떻게 해줄까요? 쟤도 전체 공격이겠지? 한 놈 나왔으니까 일단 참아봅시다. 배를 찐 건 오바였구나. 배를 찌는 건 오바였네요. 아이고, 나 잘못 눌렀어. 저기 평소에 있던 자리라, 쟤네 있던 자리라, 쟤네 잡아주면 돈이 좀 될 거예요. 너라도 나가라. 길 나가자마자 터졌죠? 3개 뽑으면서 젠네를 더 모읍시다. 안되겠다. 공격력 택도 없이 부족하다. 아, 큰일났네. 오리도 나오네. 이럴때는 앞에 고개방패 어떻게 버티니까요. 이렇게 뽑아주고. 어? 못 버틸 수도 있겠다. 아, 다행히 돈이 벌렸으니까 또 뽑아주고. 루돌프를 밀어내면서 돈이 벌리는 족족 배를 좀 째주고요. 쏴주고. 제가 넉백이 잘 되네. 좋은 건가요? 그러면 좋은 거죠. 아, 루돌프 많이 나오네. 엄청 센 놈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압이 캐리한다. 아미로 붙이네. 아, 요 기린이 좀 애반듯. 아닌가? 도움이 되나? 빨리 달려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라인을 펴주는 것도 너무 비싸잖아. 근데 여기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성을 치면은 뭐 정신 나간 놈이 나와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이런 상황이 좀 두렵긴 한데. 고양이 기린 탱킹이 아예 안 되네. 거의 고개방패급인데? 두 대 맞으면 죽잖아. 뽑지 마. 빼버려야겠다. 아, 그럼 누구 넣지 그럼? 역시 고양이 머신인가? 고양이 양철 비행기인가요? 그런 거 같죠? 뭐 답 없는 거 같죠? 아, 약간 착각이었나? 검은 놈한테 강한 건? 뭔가 되게 잘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는데? 돈을 너무 쓰는데?
고양이 드래곤 넣을까요? 나 이런 경우에 돈 좀 쓰게? 고양이 드래곤이 그나마 좀 자주 생기고 값이 좀 되잖아. 모임은 좋고. 여기 아직도 살아있죠, 뒤에. 저기 칼 공격력 올라간 저 그래픽이랑. 미야비 두번째 미야비 완전 캐리 해버리는구만. 딜탱으로 최고입니다. 그냥 이 레벨이 얼마나 올라야지 3단 진화가 되지? 하긴 뭐 개다리 열매도 없는데 뭐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하면 되죠. 스테이지도 많은데. 천천히라고 말하기엔 이미 매일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한 편씩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요즘은 양코만 올라오죠. 거의 물론 딴 것도 좀 껍질 껴서 올리긴 하는데. 자, 볼케이노 화산 불꽃의 우리. 아, 그거 고양이 드래곤 넣는다고 그러는 것도 깜빡해버렸네. 기회면 엄청 느리니까 하나 뽑아놓읍시다. 99,999 99,999 뭔가 좀 불안하네. 저 펭귄이 배수를 몇 번 먹고 나왔는지 몰라도 일단 배를 째보죠. 뭔가 빨간 게 나왔네.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럼 빨간 게 나왔잖아. 기어미한테 죽는다고? 펭귄 되게 약하네. 물범한테 못 견디는 것 같고요. 펭귄이 고양이 머신한테 터질 듯? 뭐 기어미한테도 죽는다. 라인을 뭐 많이 밀 생각은 없으니까요. 고기 방패랑 고양이 머신이랑 기어미 정도만 꾸준히 뽑아줄게요. 얘는 뭐하러 나온거지? 얘는 길고양이 양코부 때문에 나온거지 뭐. 혹시 천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적중에. 그때 써주죠. 자, 요 전에 펭귄 다 죽었고. 어? 살아있네. 빨간 놈들 많이 나오네. 좋네. 싹 다 죽어줬고요. 이렇게 된 이상 뽑는 수밖에 없죠. 길은 진짜 쓸데없다. 미아비보다 얘가 먼저 라인을 좀 천천히 밀으려고요. 많이 쌓아서 가려고. 고양이 머신 헛소리다고 좀 인간적이잖아요. 많이 쌓아서 가죠. 똥을 싸서 갖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빨리 밀까요? 천천히 밀까요? 좀 비싼 애들 위주로 꺼내줄까요? 탱킹이 안 되는 놈들이라 어차피 거의 벽은 꾸준히 뽑아야겠지. 그래도 괜찮은데 가격에 비해서. 빨간적이네. 땡큐네. 그냥 끝났습니다. 좀 볼 것도 없어. 머신이 둘 쌓였는데 뭐 제가 저걸 무슨 수로 뚫어. 저거 두 방 맞고 무트 한 방 맞고 빈사 상태 될 듯. 정신 못 차리죠? 고양이 머신 하나 터졌네. 봤죠? 그럴 줄 알았어. 어, 근데 저게 많이 나오네. 깜짝이야. 이거 많이 나올 수도 있구나. 대장이 아니었구나. 중간 보스였네. 이제는 중간 보스급으로 내려왔나봐요. 한 10장 정도 오니까. 아,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구나. 무트 죽나? 설마? 고양이 머신도 있는데 무트가 얼마 됐지? 전사거리가 꽤나 되나보네요. 두 번째 놈 죽었고, 세 번째 놈도 죽나?
아껴놓을게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네요. 김상. 아,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김상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쏴버릴까? 더 쏜다고 뭐 달라지나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정에 맞는 것도 아니고. 어? 4,500원이 없다고? 그럴리가. 기타를. 제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기타리에요. 좀 슬로우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마토도 한번 가볼까요? 아직 두 개 더 있어야 되네. 그리고 장비 세 개 다 껴야지 작동되는 거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요번에는 확실하게 잊지 말고 바꿔줍시다. 좀 돈 많이 먹는 놈으로. UFO 꺼내줄까? UFO 돈 많이 먹잖아. 빨리빨리 생산되지 않나요? 젠느보다 좀 느린가? 고양이 드래곤 씁시다. 와, 화구를 지킨 자 120 들어, 이제? 셋, 넷, 다섯. 통솔력이 부족해서 못 해먹겠네. 처음 깰 때는 통솔력 가득 회복되니까 그걸 이용, 이거 뭐야. 엄청 세네, 아니죠? 진정합시다, 진정해요.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어, 밀리는데? 우리 있잖아. 우리 있어. 못 나오겠네? 아무것도 뽑지 말고 기다릴 걸, 그냥. 어, 몇몇도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고, 나 뭐. 며칠 시간도 없고. 형 터진다, 야. 몇몇한테 터졌어. 야! 장난해? 빨간 적에 강한 고양. 아니, 돈, 이게, 뭐 해야지. 빨간 애들 왕창 잡으면 돈이 생기겠구나. 오케이. 예, 빨간 애를 왕창 잡으면 돈이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고양이, 고래, 몇 마리 투입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면 될 것 같아요. 고기방패 밀고, 고양이 노래 한두 마리 투집해서, 그 번 돈으로, 맴매를 상대할 수 있는, 미야비? 미야비로 좀 밀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작전은 썼는데, 체력이 없네요, 문제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많이 달렸죠? 잠깐. 이 레벨 25개만 더 올리면은, 통솔력 가득 채울 수 있는데? 파워업. 파워업 할 구멍을 찾아봅시다. 여긴 다 끝났고. 레어 캐릭터 중에 싸네. 레벨 25개. 어, 비싸다. 다섯. 여섯. 아예 안 되겠는데? 안 되겠죠? 지금 싸운 거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올려도 이거 안 되겠네. 19만원에 몇 개 올려야 돼, 레벨을? 17개. 안 되겠네. EX 캐릭터. 뭐 좀 있냐? 싸고 레벨 올릴 수 있는 애. 10만, 6만. 나머지 다 찍어놨네. 3만 7천 2개. 17개는 택도 없죠, 택도. 레벨 싼 애 없나?
통조림 주고 사가지고 멀지시죠. 아 로또를 하나 긁어봅시다. 아 귀찮아가지고 안 긁고 있었는데 냥코 뽑기 하나만 더 있으면은 10개에서 10개 한꺼번에 뽑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도 로또를 한번 뽑아봅시다. 아 업고 아 귀찮다 업번 꼭 10번만 되게 만들었죠 왜? 포졸려 오케이. 아이 귀찮아. 야 열심히 모았는데 저것도 레벨로 쳐주나요? 플러스 1 된 것도? 모르겠네. 고양이 새가 누구지? 아 UFO구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전부 쓰기하면 원래 17개였죠? 그러면 17개였으니까 두 개가 올라갔으면은 14개. 어 됐네. 어 그 나머지도 그럼 레벨이 9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럼 8개만 더 올리면 되는데 8개 19만 8개 19만 안되네. 안되죠? 안되네. 이렇게 뽑기 시작한 거 그냥 다 뽑을게요. 그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회기력도 좋고 이제 남고 티켓 노가다를 좀 해야 되나? 아니 통솔력이 부족해. 일단 저기 세계편에서 통솔력 보물을 올 골드 찍어야 되겠어요. 다리랑 하와인가요? 그래야지 통솔력이 한 50만 더 늘어도 쓸만하겠죠. 오케이. 좋은 건 사실 별 필요 없지만 나머진 다 좋은 거 나온 것 같아요. 전부 쓰기 보자. 티켓이 왜 남아있어? 다 쓴 거 아니었어? 바로 쓰기. 오케이 고양이 빌드 아주 튼튼해졌네. 27? 좀 있으면 레벨 30 돼가지고 3단 진화할 수 있는.. 3단 진화하는 거 아니야? 8개만 더 올리면 되는데 8개. 아 19만원에 8개. 4개는 올릴 수 있는데 그럼 EX 캐릭터 뭐 하나 살까요? 싼 거? 빨간 적이 엄청 강하다 필요 없고 얘는 값이 비싸니까 레벨 올릴 때도 비쌀 것 같고요. EX 캐릭터 중에 쓸만한 게 뭐지? 120원, 90원 여배우는 누가 쓰레기라고 말하겠던 것 같고 고양이 스커트 싸다. 고양이 팬티도 싸네. 스커트나 팬티 중에 하나를 사야 되지 않을까. 완전 변태인데? 네 잠깐만 이거 제 취향으로 산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스커트나 팬티 중에 좋은 걸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팬티를 살까 스커트를 살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황이 변태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기로 했습니다. 자 스커트를 사죠. 고양이 통조림서 사고 얘를 레벨을 올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양이 타이즈가 됐네. 더 변태가 됐네. 잊어버립시다. 내가 원한 거 아니고요. 저는 그죠. 이런 거 필요 없고 유저 랭크를 달성해가지고 체력을 모으기 위해서일 뿐이었어요. 그래야지 그것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요거 지금 도전하는 게 재밌잖아요. 고양이 스커트 이렇게 생겼었구나. 고양이 타이즈는 이렇게 생겼구나. 네 쌍변태가 되어버렸네. 자 전투 개시 볼케노 화산 잠깐 체력을 회복을 통솔력 101이네? 내가 고민을 오래 했구나. 고민을 너무 오래 했어. 20만 더 모으면은 화구를 지키는 자를 할 수가 있는데 모으기가 귀찮으니까 차라리 쓰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여기도 같이 쓰죠 뭐.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통은 양꼽탕 한번 하죠. 왜 시작이 안 되냐? 통신력 80 쓰면 되겠네. 역대 이제 편성을 아까 빨간 놈들 위주로. 고양이 고래가 쩔어 주시겠죠? 그리고 고기 방패가 4개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데. 양콤보가 안 터지는데. 어떡하지? 너무. 양콤보 안 터지면 1000원? 500원 가지고는 힘들죠. 500원 모으는 거 힘들고. 되게 까리하네요. 이게 꼭 페이지가 위에 페이지로 바꾸면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까리하네. 어차피 젠더 뽑아봤자 걔한테 다 죽을 거잖아. 맨맨한테 다 죽겠죠. 앞에 고기방패 밀고 뒤에 얘 많고 초반에 요거 뽑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갑시다. 우선 이거 테스트용으로 여기서 한번 가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통솔 전 풍은 야구부터 구충부터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통솔력 회복하고 도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저런 놈들이 나와 갑자기. 여긴 젠더도 없는데 어떡하죠? 뭐 나가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배를 째고 미야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야비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금방 나가네? 별로 오래 안 걸리는군요. 미야비까지 모으는데 이 정도 버티면 되는데 이 정도 시간 버틸 수 있겠죠? 확실히 자신은 없네요. 솔직하게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풍은 양꼬였다면 워낙 지금 쉬운 상태니까 9층밖에 안 됐으니까 바로 깨겠죠. 저 안 죽어? 재미없게 꽤나 세네요. 안 맞았나? 맞았을 텐데. 우리 방패 이렇게 써야 돼가지고 지금 위아래로 칸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칸에서밖에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양콤보가. 매우 귀찮네. 이거 EX 캐릭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 무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확 하고 빨리. 저거 뭐야? 검은 놈이다. 큰일 났다. 저게 뭐죠? 위치 있나? 검은 정 막을 게 없는데요, 저? 졌네? 여기도 졌네? 네. 좋은 정보 알아냈고요. 검은 정이 나오더라. 그러자면 검은 쪽이 약한데 더 화끄는 놈이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좋은 정보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유저 랭크 달성 보수 받고 레벨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잠깐 그걸 올릴 수 있는데 올려놓을까요? 아 경험치가 없구나. 레어 캐릭 25까지 올리면 좋은데 누구 있지? 젠너는 당연히 올라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안쓰고 지금 출진하는 애 중에 고양이 아티스트 밖에 없네? 떠있는 저격이 맷집이 좋다? 맨매한테 견딜까요? 떠있는 저격이 맷집이 좋긴 한데 매우 궁금하네요. 일단 좀 남겨놓고. 떠있는 저벽에 맷집이 좋다. 좀 보면서 생각해보죠.
통솔력이 10더 올랐네. 누구 빼고 넣는단 거야, 그럼? 얘 빼고. 구기방패 3.5개. 한번 넣어보자. 레어 캐리겠죠? 떠있는 적에 맷집이 좋다니까 한번 써보지, 뭐. 값도 싸겠다. 레벨 올려줄게요. 경험치 8만인데 뭐 써주지 뭐. 그 정도 써줄 수 있잖아. 레어 캐릭의 모모토리였나요? 젠느부터 우선 찍어야 될 것 같고 범용성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맥스 레벨 찍었고 젠느는 안 들어있죠 지금. 출전도 안 했어. 나중에 파워업하죠. 워낙 싼데 뭐. 경험치 끔까 마이가. 자, 요렇게 해서 볼케이노 화산 맞춤형 덱이 과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구를 지키는 자, 고고! 화구를 지키게 될지, 화딱지가 날지. 자, 요것만 모은 상태에서 나오겠죠, 좀 있으면. 자, 네가 힘을 써줘야 돼. 네가 맞으면 어떡하냐. 벌써 나왔냐? 미치겠네. 완전 감사는 뭐야? 안 되네. 얘 못 잡는데요? 걔네 둘 나가면 얘 잡을 줄 알았는데. 고양이 머신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모모토리를 내보내볼까요? 하여튼 우선 고양이 고래는 뻘짓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고양이 용사를 이용해서 요렇게 해보죠. 그러면 얘가 고기 방패도 되고 공격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양콤보가 안 터지니까 안 되고. 일단 그러면은 탱킹을 위해서 고양이 머신을 세워봤자 터질 테고 미아비를 세울게요. 미아비를. 자, 오늘 통솔력 다 날려보죠 뭐. 재밌잖아. 이거 막히면 이제 그야말로 노가다로 가야죠. 완전히 꽉 막혔으니까. 우주편이 남아있긴 한데. 자, 요 상태로 벽만 세우면서 버텨보죠. 3600 레벨을 금방 모으더라고요. 3600이 아니지, 지금 4000을 모아야지. 미아비를 꺼내기로 했으니까. 아, 이게 밀리는구나. 시작하자마자 꺼내야 되는구나. 여기 밀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뚱 하고 뒤로 밀리는 건 생각을 못 했네요. 몇몇가 이제 미친 듯이 패기 시작하면은 뭐 아무 답이 없는 거죠. 아, 요번엔 완전 잘못했다. 시작하자마자 막 꺼내줬어야 되는데. 보스 체력 별로 안 남았네요, 얘로. 이거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공략이지 뭐야. 화구를 지키는 자. 빨리 내보내주고. 이거 찍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지금도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리 나갈 수 없었나? 터질 것 같죠? 쿵 하고 뒤로 밀리면은 괜찮나요? 됐다. 미협이 나와. 빨리 나와. 야, 제발 견뎌줘. 아, 못 견디네. 도전을 더 할까요 말까요?
빨간족한테도 더 강해져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보물을 모아야 될 건덕지가 많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길을 모아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좀 삽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제 레전드 스토리도 막혔고, 미래 편도 살짝 막혔고, 이제 보물 노가다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다음에 며칠 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